두 달 전에 관에 들어갔었다. 이유는 한 번씩 깔짝깔짝 대면서 혼란을 주는 인격들이 있었는데 원만히 합의를 봤다. 얘거든? 얘 덕분에 두 달 동안 많은 성장을 했다.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. 20대 초반, 무언가를 해내고자 상경했다. 수년을 고시원에 살며 내 딴에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딱히 없더라. 어느 날 시급 6천원짜리 전단지를 돌리다 통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호황된 꿈을 쫓으며 돈에 허덕이는 김벌레 한 마리가 있었다.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또래들 사이에서 도저히 내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들었고 고시원 방 안으로 파고들어 모든 빛을 차단했다. 무언가를 해내고자 했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졌고 오랜 시간을 고시원에서 은둔했다. 그리고 지금 31살이 된 난 어느 한 남자의 고시원 문 앞에 있다. 문을 여니 바퀴벌레들이 퍼져나간다. 혈흔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구더기들은 번데기로 변해있다. 이분은 숨이 멈추고 열흘 후 발견되셨다. 아버지 뻘쯤 되시고 건설 일을 하셨던 거 같다. 문득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.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면 결국 다 손놓아버리는 게 아닐까. 20대 우울감과 무기력에 잡아먹혔던 난 제대로 몸을 씻지 않았다.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아 표면이 다 썩어 들어갔고 방 청소를 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술을 들이부었다. 인생이 밑바닥으로 쳐박는데 이유 모를 쾌감을 느끼며 이러다 끝까지 다 놓아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.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떠난 분들의 빈자리를 특수 청소하는 영상과 글을 봤다. 고독사하신 분들의 혈흔을 닦아내고 바퀴벌레와 구더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시치가 베인 장판과 도배지를 꼼꼼하게 다 뜯어낸 작업들을 보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떤 누구의 조언에도 유명인들의 동기부여 영상에서도 무감각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난 다시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방을 청소했다. 그리고 인생을 다시 플레이했다. 내가 언제 한번 님들에게 고민들 하나씩 있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적 있거든. 항상 길길거리며 장난치던 님들인데 내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거운 고민들이 많더라. 몇몇 분들은 댓글을 작성했다 삭제하시더라. 닉네임이 눈에 익을 만큼 나에게 무조건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. 인생이라는 게임을 잠시 일시 중단하신 분들에게 견뎌내라, 죽지 마라 라고 말하지 못하겠다. 근데 10분 정도만 바이오 해저드 김세별 채널에 들어와서 청소 영상을 봤으면 한다.